단합이 돼서 똘똘 뭉쳐서 잘 지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 버리면 또 똑같은 상황 또 나와. 또 나온다고. 촛불 시위? 이제 물 시위로 나올 거야. 과연 우리나라 차기 대권 후보, 우리나라는 누가 책임질까에 대해서 그렇게 써보시면 무서워서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질까요? 관상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네네. 제일 흡사한 거는 이 지사. 어떤 부분이 제일 흡사한 거예요? 관상, 왜 우리가 대통령 관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런 관상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쵸, 아무래도. 그러면은요, 진짜 이분들은 그래도 관상을 봤을 때는 대통령만큼의 관상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돼. 정말 이건 안 돼. 아, 알겠어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질 것 같은 분들을 책임을 자, 지금 이거를 책임 잘 질 것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라고 딱 지금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포괄적이란 말이야. 네. 넓단 말이야 지금. 네. 그렇다고 뭐 국회의원 다 하나씩 나열할 수도 없고. 그쵸. 이 자리는 어떤 엘리트가 올라가고 어떤 재력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지 책임이 되는 거지 절대 누구 하나 총대를 빼서 너 책임져라? 내가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얻으려고만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단 얘기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두머리 하나를 정해놓으면 그 밑에 총리들, 장관들 이 사람들하고 단합이 돼서 똘똘 뭉쳐서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 버리면 또 똑같은 상황 또 나와. 말을 무너지죠. 또 나온다. 촛불 시위? 이제 물 시위로 나올 거야. 그만큼 네.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차기 대권 후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를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좋았던 시절을 복구시키는 거는 엄청 힘든 일일 거예요.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다 그래. 근데 뭐 우리나라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게요. 여야가 하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이거조차 안 되니까 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내년으로 들어가서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뭔가 판세가 한 번은 뒤집어질 거예요. 내년 하반기쯤에? 난 7월 예상할게. 7월이요? 아니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질까요? 내가? 내가? 나비 이모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나비 이모. 나비 이모가. 그러면은 저는 하늘이 좁혀요. 진짜.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아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겠네요. 아 약간 진짜. 파라다이스. 괜찮을 것 같아. 그쵸.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무당을 대통령을 만들어놓자. 그렇죠. 그러면. 나랑 살만하지 않을까요? 예,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긴데. 그러면 진담으로 누가 책임질까요? 내가. 선생님이요? 좀 그럼 진담 선생님 뽑는다니까요? 너만. 아, 좀 죽는 사람들 설득해야 되지. 아유, 어렵습니다. 이게 참.